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 자, 팀장님, 예. 좀 종가 많이 오른 내일 좀 되돌림 과정은 감안을 해야 되는 건지, 미국 증시에서 좀더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이거 그대로 힘 끌고 들어갈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러진 않겠죠? 갑자기 기침을 하시면서, 아,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걸 보시면 네. 외국인이 선물을 동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끌어올렸죠. 만들었습니다. 네. 그 요인은 이때부터 그 관련된 미중 간의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상승한 것도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요인들보다는 수급적인 게 가장 컸다고 봐야 돼요. 네.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국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팔아버리면 다른 나라 올라도 빠져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계속 팔아서 올해는 다시 이제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외국인들은 수익을 많이 봤다는 얘길까요? 어쩔까요? 선물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현물은 계속 팔았으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보다는 대체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장세.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고 특히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에 상당히 민감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고 들어가도 돼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일부 자그마한 매물 가지고도 크게 휘둘릴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때뭐 진정한 꼬리가 몸통을 흔든 그런 그렇죠. 경향이 되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되네요. 옵션 예. 가지고 또 네. 장난치고 뭐 어쩌다 저쩌고 하면 손실이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네.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은 22 통화정책회의. 특히 라가르드 총재가 첫 기자회견. 근데 지난번에 라가르드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통화정책 회의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가지고 그 유로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건들은 이제 제한적이다. 결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부터 먼저 재정을 확대해라.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온건한 통화정책이 나오기보다는 어제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과 같이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은 조금 못안할 수는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그 독일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그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ECB에게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발언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각이지만 일각에서는 그 ECB가 마이너스 금리로 두들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여전히 이제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재정정책 확대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여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그 22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어쨌든 그쪽에도 계속 이제 재정,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갔었던 건데, 첫 취임하는 이분이 뭔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게 시장에 굉장히 많이 또 반응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처음 오면 좀 약간 시장을 변동성에 확대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긴 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국 총선. 영국 총선인데요. 거의 그쪽 아닌가요? 지금 이걸 좀 보리슨 보겠습니다. 총리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이? 원래대로라면 영국이 이게 유고부 쪽에서 나온 최근 여론조사 결과인데 가장 최근이에요. 이게 보수당이 43%, 노동당이 33% 이 정도인데 문제는 이쪽이죠. 이게 43%밖에 안 되지만 이게 339석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동당이 231석인데 이게 650석이 그 전체 하원이거든요. 그러면 325석이잖아요. 325석인데 문제는 여기서 의장, 부의장들 빼고 저쪽 빼면 한 312석인가 10몇 석인가가 과반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인 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그 보수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난번에 이 총선이 발생했던 요인, 그러니까 존슨이 이제 브렉시트를 EU하고 합의를 한그 결과를 가지고 원래 이제 하려고 했다가 그 연정 구성 정당 중에 하나인 이쪽 LD 민연합당 쪽에서
그 이걸 반대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연정 구성이 깨지면서 이제 총선을 부르짖었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과반수 단독으로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난번에 합의했던 브렉시트 안건에 대해서 일단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있는 브렉시트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 그러니까 최근 이거는 지금 유거부 정도만이 이제 과반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과반수 미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과반수가 미만이 되면 그러니까 승리를 하겠지만 과반수가 미만이 됐을 경우라면 연정 구성을 놓고 또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또 거기 또 시끄러워지게 되는 얘기군요. 그게 이제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파운드 강세, 달러 네. 약세, 우리 원화 강세, 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통일된 의견을 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는 좋죠. 그래서 저는 기사는 압도적인 지금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압도적이긴 하죠. 예. 지금 현재 네, 100석 이상 되는데 과반수냐 아니냐 이 차인 거죠.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베가 뭐 자기 총선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네네. 악재성 재료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항상 뭐 야당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민당이 이제 과반수 차지하냐 마냐 뭐 이런 건데 네. 압도적이죠 항상. 뭐 그때 하죠. 일본 총선은 뭘 봐야 되면 3분의 2 이상. 3분의 2. 그러니까 헌법을 고칠 수 있냐 마냐 이걸 가지고 또 따지거든요. 과반수는 항상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영국 의회 총선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내일 새벽 더 지나서 이게 만약에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경합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도 그 표결이 계속 진행될 아. 수가 있으니까 내일 그 장 마감 미국 장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럼 외환 시장을 먼저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파운드화의 움직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나서 어드비 시스템즈하고 브로드컴 네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드비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매출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걸 또 종합을 해가지고 어쩌저쩌고 해서 뭐 반도체 업종이 어쩌저쩌고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봐야 되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애플 관련주기 때문에 챙겨봐야 되는 예, 그 결과가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온다라면 내일도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 짚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미국 기업 실적 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봐야겠죠? 예, 31포인트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2137.3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1.2%의 상승으로 636.94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수급적인 동향은 선물 시장은 18,000 계약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리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많네요.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들이 무려 5천억 원 넘게 샀습니다. 이 부분의 되돌림 과정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내일 관건이 될 것 같군요. 시장이 열리면요.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용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